안녕하세요 여러분, SDRB 시동입니다. 이번에 모델링 홀릭의 UV라이트에 반응하는 형광 패널라인 액센트가 입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리뷰용으로 형광 레드와 사이안 색상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의 패널라인 액센트와 비교를 해가면서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모델링 홀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비미오에서 출시된 UV라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놀이TV의 놀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 패널라인 액센트처럼 병뚜껑에 붓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쓰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에나멜이 아닌 수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없어요. 에나멜 패널라인 액센트와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 액센트는 실너랑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흔들어서 잘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액센트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기존의 패널라인 액센트처럼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과하게 넣어볼게요. 깊게 파인 패널라인에 에나멜 액센트를 이렇게 넣으면 이제 잘못하면 뽀각하는 거 다들 아시죠? 수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차피력을 보기 위해서 한번 넓게 펴발라봤습니다. 제거할 때는 면봉에 물을 묻혀서 그냥 닦아주는데 진짜 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패널라인 속에 도료는 잘 보존이 되네요. 편집을 했지만 액센트를 사용하자마자 지금 닦고 있는 거거든요. 차피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금방 말라요. 넓게 펴바른 것도 한번 문질러볼게요. 에나멜이었으면 이거 진짜 틀니없이 뽀각했습니다. 이거 발색도 덜 나위 없이 정말 좋네요. 이거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에나멜 액센트의 느낌을 보겠습니다. 에나멜 액센트는 면봉에 에나멜 실너를 묻혀서 지웁니다. 이제 보통은 충분히 말려주고 지우는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곧바로 한번 지워보고 있어요. 만약에 실수로 색상을 잘못 넣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물티슈로 닦아주면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닦아줘요. 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UV라이트와의 조합을 한번 확인해봅니다. 대충 이런 효과를 준다 이겁니다. 이거 아예 한쪽 날개 전면에 패널라인을 넣고 UV라이트를 한번 비춰볼게요. 한쪽을 다 넣어줬는데 라이트를 비추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야, 이건 진짜 질입니다. 빛이 있는 상태에서도 광빨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이번엔 사이안도 한번 넣어볼게요. 역시나 차폐력이 진짜 좋습니다. 칠하자마자 다 말랐어요. 사이안도 레드처럼 정말 멋지게 연출이 되네요. 효과가 진짜 좋아요. 일반 파츠만 볼 수는 없으니까 클리어 파츠에도 한번 칠해볼게요. 클리어 파츠에 해보니까 또 다르네요, 이게. 반대쪽에는 사이안을 작업했습니다. 서로 반사가 되니까, 아, 진짜 예쁘네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이번에는 클리어 안쪽에 암핀에다 넣고 라이트를 쏴보겠습니다. 안쪽에서도 잘 반응하네요. 근데 밀키 클리어인 경우에는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감재 한번 쳐볼게요. 레드는 유광을, 사이안 부분은 유광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도 이상과는 없이 잘 적용이 되네요. 오늘은 형광 패널 라인 에센트를 사용해봤습니다. 아 정말 해보니까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었어요. UV 라이트 쓰시는 분이면 진짜 필수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를 주신 모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시청해주셔서 정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